여러분, 이제 첫 번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하는 거 우리가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세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페르시아 전쟁, 2차 페르시아 전쟁, 3차 페르시아 전쟁을 하죠. 전부 다 붙는 건 어디하고 어디가 붙는 겁니까? 그리스하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전부 다 붙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제가 늘 그리지만 아주 뭐 뛰어난 세계 지도죠? 월등한 세계 지도입니다. 뭐 신대륙 없을 때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다?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우리가 기억나는데 이게 1982년일 것 같은데 82년에 아시안 게임합니다. 아시안 게임을 이란의 수도가 어디죠? 테헤란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 1822년 아시안 게임을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무슨 종목이 없다? 마라톤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이 없었던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오케이. 왜 마라톤 전투라는 건 이란의 조상이 누구다?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누구랑 붙었습니까? 그리스랑 붙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붙어서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진걸 기념해서 뛰는 일이 없겠죠. 이란에는 마라톤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 게임을 하는데 자기 나라 조상이 깨진 걸 기념할 리가 없죠.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한산 대첩을 갖다 기억하면서 뭐 마라톤 같은 거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여기를 다 먹었던 거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리스란 나라는 정말 변방의 변방이겠죠. 정말 이 귀염둥이 같은 나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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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염둥이 같은 나라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페르시아도 실질적으로는 봉건제 같은 걸한 겁니다. 그래서 봉건제를 해서 지방관이 있었겠죠.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리스 밑에 쫄다구 했던 그리스랑 싸웠던 나라에서 도망을 와갖고 이 봉건 제후한테 그리스란 나라가 우리 괴롭히니까 그리스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이 봉건 영주가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가 어디 있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그리스라는 건 아예 알 리가 없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완전 그냥 귀염둥이 완전 저 고향이 어디예요? 강화. 그거 뭐알 수가 없지 그런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이 강화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였던 거예요. 이런데 이해되시겠죠? 강화 무슨 면? 무슨 면? 서건면? 선원면? 아니, 거긴 다 선원만 사나? 배만 타니까? 자, 이런 촌대했다, 이거예요, 그리스에서.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를 넓혀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먹고 싶은 게 하나 생겼겠죠.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 해상권이죠. 이제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갖다가 페르시아가 결국은 전부 다 모든 전쟁은 경제적 동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중해 해상권을 먹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가는데 세번 쳐들어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와 페르시아야 세 번째 붙는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면요. 첫 번째가 제일 재밌는 거는 자, 요 지중해에서 이렇게 요 이제 요 지중해인 거 이제 아시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오니아 지방에서 이오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얘네가 누구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페르시아한테 반란을 일으켰겠죠? 근데 얘네 동맹군이 페르시아 아테네예요. 그래서 얘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것들 조져라. 그래서 가서 완전히 얘네 조집니다. 그리고 조진 김에, 동맹이 누구야? 배후 세력이. 아테네거든요. 이 귀염둥이 새끼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아테네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바로 이다큐 못 가요. 왜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엔 여러분, 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군대를 파견을 했어요. 오케이? 옛날에도 여러분, 이동할 때 마찬가지지만, 육지로 이동하는 게 빨라요? 바다로 가는 게 빠릅니까? 바다가 월시로에 다 운송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배는 갤리선이라고 해서 전부 다 노젓는 배입니다. 근데 이 노젓는 배는 항해를 못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노젓는 배는 밤에도 못 다녀요. 밤에 어떻게 다녀? 무서워서.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암초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밤에 항해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밤에 항해를 못한다는 거는 큰 결을 갖다 건너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낮에만 항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에 항해한 다음에 나침반이나 이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자, 바다를 항해하는데 여러분이 배를 탁 타고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자, 전부 다 사방이 다 무슨 선으로 나오면? 수평선이 나오면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이해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르잖아. 사방이 수평선이야. 그럼 너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으시죠? 그래서 항상 이쪽은 육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지 여기 뭐 초가집 있다가 여기는 뭐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성당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 교회, 성당도 교회, 뭐 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아, 우리가 어딜 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 배는 해안가를 향해서만 따라가는 겁니다.
사방이 바다 있는 곳에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가 항구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항구고 여기가 항구면 아침에 여기 항구를 출발해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배가 가다가 저녁 때 여기 숙박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가는 거. 이해가시겠죠? 이게 이 당시에 배의 한계예요. 노전능 갖는 배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느냐.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자 보시면은 이 함대가 요렇게 여기 아테네가 바로 가깝지만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요 선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렇게 갑니다. 붙어서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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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괜찮아요? 아테네 괜찮아요? 쩔었겠어요? 쩔었죠? 친구 강화도 선원면에 산다고 그랬죠? 서울에서 군대가 파견된 거야. 괜찮아요? 무서워요. 무섭죠?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풍랑을 만나서 다 조져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돼.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전부 다 우리 그냥 풍랑으로 괴멸하는 겁니다. 이게 1차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끝. 선원면 괜찮아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아유, 아무 문제 없이 끝난 거. 여기가 바로 뭐다? 1차 페르시아 전쟁이다. 아주 간단한 전쟁입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페르시아 전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페르시아 전쟁 한번 가볼게요. 2차 페르시아 전쟁은 그럼 이제 요번엔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가 페르시아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르신이 페르시아면. 이제 가만 안 놔두고 이제 또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예? 아유, 간단하죠. 보세요. 자, 요 포인트. 잘 보세요. 이제. 옛날에 내가 여기 알던 데에 몰랐던 데요. 맨 처음에 왔던 애들이죠. 페르시아가. 근데 이제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 거기 지형지문을 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만히 봤더니 섬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전쟁이 재밌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안가로 돌아갈 필요가 없이 섬과 섬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페르시아 군대가. 그래서 2만 5천 명의 페르시아 군대가 바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선원면 박살 난 거죠, 이제. 걱정 짱 되는 거예요,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그리스는 원래 도시국가들이잖아요?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엿됐다. 이거 갖다 더 다른 이상한 영어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욕이 되니까. 엿됐다. 얼마나 이게 소중한 우리의, 그래서 엿됐다 해갖고, 이제 뭐가 된다? 단결을 하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달로스 동맹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다로 얼마가 들어온다? 2만 5천 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요때 딱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의 동맹의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가 이제 마라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정리되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페르시아 군대가? 요 섬들을 요렇게 타고서 요렇게 오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그리스가 모든 군대를 모아서 마라톤 쪽으로 오는 겁니다. 왜? 요렇게 상륙을 해서 아테네로 요렇게 들어갈 거라고 본 거죠. 자,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자, 요렇게,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전쟁에서. 저 어느 나라 페르시아 함대가 지금 2만 5천 명을 태우고서 요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됐죠? 그럼 그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아테네죠. 어쨌든 그리스의 지금 중심은 아테네입니다. 1차 전태는 기본적으로 아테네가 하는 거예요. 스파르타가 군대가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갖고 동맹군으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군대가 집결을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테네가 나가는 건데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는 여기로 들어오니까 아테네와 주변에 있던 모든 병력들을 모아서 모아 자 이제 파란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가보면은 자 이제 딱 가보면은 자 살짝 환경 설정 바뀌라 색깔. 그럼 이제 모든 그리스 군대들은 정리되셨죠? 요렇게 이제 어디로 마라톤으로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결전을 벌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모인 군대가 전부 다 9천 명이 모이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 군대는 제가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엔 여러분 전쟁은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쪽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요때 이제 짝 쪽수가 들어오는 건데 자 다시 가보면은 자 그리스 군대는 얼마가 들어왔다? 여기서 2만 5천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리스를 완전히 맛을 쭉 가게 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쭉 가버리게 했겠습니까? 군대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만 명이 요렇게 돌아갑니다. 정리됐죠? 네, 그럼 몇 명이 남았습니까? 만 오천 명이 남았죠? 자, 전부 다 그리스 군대는 전부 다 여기 지금 몇 명이? 9천 명이 와서 모여 있어요. 여기 지금 만 오천 명이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만 명의 군대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그리스 돌아버려요. 돌아버리죠. 이게 그리스의 이제 누란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럼 그리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 장군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도 가야겠죠. 근데 돌아가는데 앞에 군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뭘 해야 되느냐? 이 15,000명을 조지고, 이만 명이 또 도착하기 전에 가서 여기도 방어를 해야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신라의 같은 희망에 이제 딱 전쟁 상태가 붙게 된 거예요. 자, 근데 2차 페르시아 전쟁도, 어쨌든, 그리스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나 알겠죠? 일단 내가 만 명, 여기 9천 명 데리고 왔어. 우리 군대는 다 9천 명인데, 육군 15,000명하고 일단 싸울 수 있어. 근데 조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만 명하고 다시 싸워야 되는 상태가 지금 그리스 상태인 거예요. 이것도 천천히 조지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죠? 1회 KO로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야. 12회까지 가면 뒤가 다 털리니까. 아테네가 털리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한 방에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조져야 되는 게 그리스의 운명입니다. 그거를 그리스가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사가 재밌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내느냐? 자,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내느냐? 자, 전쟁. 요거 이제 싹 보면, 자, 어쨌든, 이때 그리스의 장군이 밀티아데스라는 아주 대단한 장군입니다. 나중에 좀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밀티아데스가 있고 여기는 다리우스 1세인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보병 1만이고, 여기는 얼마였다? 1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그리스는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군대밖에 없다? 보병, 기병 또뭐 있죠? 창병 중에서 뭐밖에 없다 그랬어, 그리스는. 아, 보병, 기병, 궁병 중에서 뭐밖에 없다? 네, 보병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스는. 그리스는 보병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우리 팔랑크스라고 전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팔랑크스가 앞에다 이제 방패 놓고 이렇게 착착 걸어가는 거잖아요. 이 힘이 작다,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지만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죠? 뭐예요? 측면이 약하잖아요. 팔랑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이렇게 딱서 있으면 여기 8열로 해서 사람들이 쭉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다 방패를 놓고 옆에다 창을 갖다 이렇게 해갖고는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면은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취약한 거는 여기가 뚫리면 맛이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페르시아가 딱 봤을 때는 그리스 군대 보고 진짜 골든 새끼들인 거예요. 왜? 무슨 군대가 기병밖에 없냐는, 아, 무슨 군대가 보병밖에 없냐는 거죠. 제가 보병 잡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다 있는 거예요. 보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그 다음에 궁병도 있고. 딱 보니까 진짜 귀여운 거죠. 야, 이건 군대도 아니다. 이거 가볍게 치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 타고서 이렇게 조지면 되잖아요, 가서. 맞죠? 그럼 여러분이 페르시아 장군이라면 전술을 어떻게 짜겠습니까? 아, 간단하죠. 이 앞에다 보병 세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놓겠습니까? 기병 갖다 놓겠죠. 그리고 얘네들 쭉 걸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뛰지도 못하죠. 얘는 뛰지도 못해요. 갑옷의 무게만 32kg짜리입니다. 물론 뛸 수도 있겠지만 8열이 이렇게 뛰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다 보병 놓고 양쪽에 기병 놨다가 얘네가 쫙 들어오면은 일로 가서 조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돌아가서 조지면 되는 겁니다. 탄탄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보고서는 어이가 없네. 야, 무슨 저런 골 때린 전법이 있어. 이거는 전쟁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이건 귀여운 게임이다. 자, 근데 여러분이 바로 누구다? 밀티아데스입니다. 자,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린 누가 이겼는지는 다 알잖아요, 전쟁에. 그리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 장군 밀티아데스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짰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면 되겠어요? 간단한 거죠. 밀티아데스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양쪽에 기병이 있다고 그랬죠? 자, 쭉 가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얘네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온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보병을 갖다가 조지면 되는 거죠. 조지는 방법, 어쨌든 보병끼리 붙으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정면으로 딱 부닥쳤어요. 누가 이깁니까? 팔랑크스가 제일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보병전을 통해서 강력해진 군대라고 그랬죠. 앞에 긴 창을 들고 둘러가서 찌르니까 이 앞에 가운데는 이건 약해요.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죠. 이걸로 이걸 빨리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병한테 옆이 뚫리기 전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걸 밀티아데스라고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전법을 잡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8열을 4열로 줄이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이가 얇아져요? 두 배로 길어져요? 두 배로 길어지죠. 정리됐죠? 그럼 기병이 돌아오려면 괜찮아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그 사이에 보병으로 밀어붙이면 되죠. 어쨌든 정면은 훨씬 더 강하니까. 특히 이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거의 보병이 갑옷을 하지 않습니다. 갑옷이 없었던 거예요. 왜? 보다 스피드하게 움직이려고. 그리고 그리스는 중갑기병의 밀집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왜 8렬로 섰느냐. 어차피 그리스, 옛날에 그리스끼리 싸우잖아요.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운다고 쳐봅시다. 둘 다 정면으로 붙는 거죠. 그럼 누가 정면 힘이 더 세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껍게 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게, 자, 이것도 또 설명드리면, 내가, 우리 창이라고 할 만한, 아, 자, 이거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창을 이렇게 딱 내려요. 그리고 전진을 합니다. 그럼 저 앞에 이놈이 죽겠죠? 그럼 내 뒤에 사람이, 자, 내 뒤에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뒤에 사람도 이거 하나 더 없을까요? 없겠죠? 죄송합니다. 자, 창을 이렇게 딱 내리죠. 그럼 이 차, 두 번째 창은 요 정도까지 가 있겠죠. 제 말 이해되죠? 세 번째 사람도 창을 내리면 요 정도까지 가 있겠죠. 네 번째 사람은 창을 내리더라도 제 앞에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그래서 세 명 창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은 세 명 창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다시 표현하면은 여덟 명이 이렇게, 네 명이 있으면 한 명이 창을 이만큼 내밀었잖아요? 두 번째 친구가 창을 이렇게 내밀고 세 번째 친구가 창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람 앞에 창이 세 개가 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정면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고 네 번째 친구는 창을 내리더라도 맨 앞에 나가지 못하죠. 근데 왜 여덟 줄까지 세워야 되는 겁니까? 얘네가 맞다가 죽으면 그 다음 창이 이렇게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 있으면 다시 세 개가 돼서 싸울 수 있잖아요. 뚫리면 그 다음 친구 창이 나가는 거고. 정리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같은 쉽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하고 그리스끼리 싸울 때에는 한마디로 그냥 이 완판치 날리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오케이. 그래서 맞고서 이 새끼 막 완빨치 날려서 제가 죽었어.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 그 다음에 얘가 죽고 내가 죽고 얘가 죽고 내가 죽고 많이 남는 놈이 이기잖아요. 정리됐죠? 그러니까 이걸 두껍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랑 싸울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8렬까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얘네들은 완번치가 없거든. 갑옷도 없는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강한 건 기병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이 보병을 빨리 무너뜨려버리면 전쟁은 끝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밀티아데스가 전략의 천재인 게 8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늘려서 세웁니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양쪽을 좀 더 두텁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쟁의 수를 보여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 전술에 써서 밀티아데스가 이제 아주 천재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은 페르시아 군대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기병이 섰단 말이에요. 정리됐죠? 기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병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왕창 걸려요? 왕창 걸리죠. 자, 왕창 걸리는 동안 그 다음에 여기다 군대를 많이 세웠죠? 왜 많이 세웠습니까? 기병이 뒤로 돌아가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약해졌지만 하지만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보병보다 뭐합니까? 강하죠. 그래서 점점 거리가 딱 붙다가, 자, 페르시아 군대는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습니까? 궁병이 여기 뒤에 있는 거죠. 정리됐죠? 그래서 축축축 걸어갑니다. 자, 이 밀티아데스 군대가 쭉 걸어가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재밌는 거. 그래서 궁병의 화살 사거리가 딱 들어간 순간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네, 그때부터 돌격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궁병은 안 무섭거든요. 어차피 화살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야. 방패 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근접 거리에 가자마자 뛰는 겁니다. 전속력으로. 그래야지 기병이 돌아갈 시간을 안 주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궁병 화살 쏜 거 무력화되죠? 보병하고 보병 부닥치자마자, 이게 앞으로 와서 부닥치자마자 페르시아 보병이 확 밀리잖아요. 기병이 옆을 못 뚫고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 보병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러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동그랗게 싸우고 있으면 기병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리됐죠.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바로 한 방에 정세를 끝내버린 게 바로 2차 마라톤 전투입니다. 자, 이게 왜 천재냐면 밀티아데스가 요 양옆에 이거 딱 보이시죠? 여기 여러분 뭐다? 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 전선을 이게 그리스인데 여기 이렇게 얇게 늘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이 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데가 없죠. 왜? 강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럼 기병은 끝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기다가 강력한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이 돌아가서 뒤를 치는 걸 못 막게 하고 앞은 대신 좀 얇게 10개 쓰는 거죠. 어쨌든 무슨 군대보다 페르시아 보병보다 강하니까. 그래갖고 밀어쳐갖고 이렇게 해서
섬멸내버리는 전투를 쓴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페르시아 군대가 끽소리 나고 박살나요. 자, 그러나 아직 그리스 군대가 좋아할 일은 아니죠. 왜? 여기 쳤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6,000명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돌아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돌아가는 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먼저 한 명을 선발시킨 겁니다. 야, 가서 이렇게 갔는데 얘는 조졌죠? 요게 일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요 만 명을, 한 명을 뛰어보낸 겁니다. 야, 가서 우리 이겼으니까 좀 이따 우리 뛰어갈 테니까 기다려. 걱정하지 말라 오래. 하고 전령이 와서 이겼다라고 뒤졌다라는 게 이제 마라톤 전투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거를 축하하면서 마라톤 뛸 리가 없죠. 그러니까 테헤란 아시안 게임에서는 마라톤이 없는 겁니다. 이란이 전 지구를 갖다 제패하게 되면 마라톤이란 종목은 없어져요. 이게 되겠죠. 황용조 아저씨 다 실업자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내가 내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나머지 우리가 만 명이 거의 상처 없이 다 살아남았잖아요. 이 중갑 보병이 갑옷을 다 입었지 않습니까? 30km 넘는다 그랬죠. 그리고서 그 길을 뛰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2.195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루 사이에 뛰어가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만 명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 15,000명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설마 우리가 질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야, 저 보병밖에 없는 저 또라이들한테 우리가 진단 말이야? 상상을 못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궁병, 보병, 기병이 다 있어야 되는데 왔는데 보병밖에 없는 거야. 아니, 저 보병, 기병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창을 이러고 있으면 말이 옆에 와서 찌르면 나 어떡할 거야.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전쟁이 졌다고 그러지. 딱 왔더니 그 만 명이 그대로 그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죠. 페르시아 나머지 만 명이 패닉 상태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게 바로 2차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차는 풍랑이 막아주고 2차는 우리 놀라운 밀티아데스가 나타나서 전쟁을 막아줍니다. 자, 근데 2차까지도 마라톤 전투도 대단하지만 역시 하이라이트는 영화 300이 나오는 3차 페르시아 전쟁이죠. 자, 3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